오늘로써 살찌기 8일째. 너무 힘들다. 지금도 배에 엄청 부르거든요. 점심에 찌개 먹었어요. 찌개. 제가 사실 일주일 노력은 안 하고 5일 정도는 정말 노력했거든요. 이거 엄마가 이거 주길래 너 이거 할래? 이러는 거야. 어? 엄마가 안 입는 옷인가? 이런 옷을 줘? 이랬거든요. 그래서 아 됐다고 남자스럽게 뭘 이런 걸 입냐고 했는데 가방이었어. 근데 진짜 이거 나시 같지 않아요? 그 파란색 엄청 이쁘지 않아요? 이게 진짜 옷이었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여기 뚫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구니예요? 바구니 이게 믿겨져요? 언빌리버블. 내가 살을 안 찌는 이유가 타고났지. 어쩌겠어. 그러니까 저 원래 그렇게 찌개 먹을 때 국물 잘 안 먹거든요. 건더기만 먹거든요. 근데 이제 국물을 먹으니까 속이 너무 덥고 뜨거워서 아, 팥빙수가 땡기는데 그래서 이제 저 원래 공복이 안 먹잖아요. 아, 왜냐면 그 점심 먹은 게 이게 소화가 안 됐는데 속이 든든해요. 찌개 먹어서 찌개 국물을 아주 그냥 살찌려고 이런데 노력파. 올 때가 됐는데 근데 일부러 올 때 맞춰서 이렇게 딱 뜯었는데 속 내려간다. 탄산수 좀 먹자. 너무 더워요. 나 지금 폭염 경보인지 주의보인지 했는데 저는 에어컨 없이 사는 게 행복해요. 이렇게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. 이거 원래 이런 탄산을 안 먹는데 왜 먹는지 알아요? 날짜가 지났어요. 7월 20일까지예요. 그래서 억지로 먹는다 내가. 오!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. 그렇게 처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냐 그러시는데 저는 만약에 먹잖아요? 이게 먹는 게 배부르게 먹잖아요? 그럼 다음 끼니를 일부러 또 먹거나 일부러 안 먹거나 하지 않고 배고프면 먹어요. 그러니까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.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게 비법이었나 봐요. 살 안 찌는 비법이었나 봐요. 차가워졌나? 아, 차가워졌어. 그랬는데 살을 찌려면 저처럼 먹으면 안 되고 꾸준히 배부르든 배고프든 여튼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제가 삼시세끼를 정말 꾸준히 배가 안 고파도 먹었어요. 그랬더니 살이 찐 거예요. 오일을 그렇게 처먹었는데 한 밤 10시에도 먹었거든요. 저 원래 자기 전에 일찍 10시에 자기 때문에 10시 안 먹는데 12시에 잘 결심을 하고 10시에 먹었더니 눈발이라고 해야 되나? 미러발이? 어쨌든 눈발이로 봤을 땐 내 체감으로 한 2kg 찐 것 같아요. 근데 몸무게 재보니까 0.5kg 가는 거예요. 오일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힘이 빠져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루 지났더니 0.5kg가 다 빠져버렸네. 그래서 다시 시작. 그래서 점심 먹고 지금 저녁 시간이 덜 됐는데 내가 지금 배달을 시켰어요. 난 독한 요제니까 한 1kg를 찌워서 유지하기. 근데 7월 20일까지인데 유통기한이 별로 안 지나가지고 한 달도 안 지나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어쨌든 별로 안 돼가지고 탄산이 아직 살아있네. 내가 감자탕 말고 뼈찜을 시켰거든요? 이거 카메라 뜨거워지니까 잠깐 끄겠어요. 괜찮았어? 아니요, 내일 찾아야 돼요.
뭐 시킨 거. 아빠 이거 줘요? 매운 건데? 아니야. 입맛이 없어졌어 갑자기. 부모님과 평생 함께 할 겁니다. 이 집 귀신이 될 겁니다. 이 방엔 없는 게 없다고. 오, 짱 맛있겠어. 오, 언제 뜨거워. 오, 대박. 배운 여자니까. 이렇게. 난 이 바닥 술만 생각했는데, 여기다. 저 기분,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당면 어뜨거. 너무 더워. 근데 저는 사실 콧등에 여기 막 땀이 맺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땀이 맺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친구들이 막 더 막 땀이 맺혀 이랬는데 내가 어느새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땀이 안 나니까 여기를 닦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더워서 보니까 여기 땀이 늙으면 땅구멍도 커지나? 와, 완전 짭짤해가지고 이거는 술이랑 먹. 뭐, 당면 섞어도 짭짤해. 그래가지고 좀만 땀 내면 성질 나고. 이제는 와 맵찔이한테 약간 매운데 괜찮아. 이미 원래 집에 에어컨 없는 애들이 더 해요. 형님 이거 다 난 이거 다 먹어도 몸무게 안 늘었을 거야. 이건 아빠 못 드셔. 못 드셔 이건. 나도 못 먹겠다. 당면 못 먹겠다. 당면 너무 매워. 어우 당면 패스. 당면 안 먹어. 아 여기가 쫄아. 아 발소리. 저는 일단 물 넣고 좀 끓이고 싶은데 너무 더워. 그래도 여기서는 이 땀 맺힌 게 안 보이겠지? 여기에 쏠렸네 매운 게. 못 먹겠다. 왜 매운데 이거. 원래 쩝쩝충 아닌데 입술을 못 닦겠다. 와, 이게 되게 맵다. 이거 안 먹어. 와. 아. 괜찮아. 나 이거 봐야지.
100개 있어요. 희한하게 이 바지에는 김치 국물이 좀 모두 흘린 게 일주일 안 빨아도 일주일 만에 빨아도 그렇게 잘 지워지면서 왜 이런 옷에는 안 지워질까? 너무 매워. 아, 살 찌려면 매운 거 시키면 안 되는데. 아, 이게 내 눈에 안 보였어요, 이 백김치가. 그리고 너무 뜯는 게 뭔지 알아요? 익고 시기만 하지 곰팡이가 안 폈거든요. 이영재님 표 꽃게 액젓으로 만든 파김치는 곰팡이가 핀 거예요, 금방. 아, 진짜 침 안 됐어요. 침 안 되고.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이에 묻혀도 맛있더라고요. 금방 담가서 오이를 즉석에서 이 양념이랑 담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즉석에서 담그려고 양념을 많이 만들어놨어. 그래서 먹을 때마다 담그려고 오이 한 개씩. 그 양념도 금방 곰팡이가 피더라고요. 곰팡이 필 필요 없는데. 내 손에 독이 있나? 나 장갑 끼고 왔는데. 그래서 버려야 돼, 파김치야. 빵 넣어 먹으면 맛있겠다. 빵. 빵. 맵찔이가 살찌고 싶으면 매운 거 시키면 안 된다. 됐어. 너무 매워. 아빠 나가셨나? 신발장 얘기하셨는데? 별말 없으세요? 이제 내가 불쌍한 거지. 전에는 애가 장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심각한 거지. 내년이면 39이다. 나무위키에 좀 지워주세요. 나 86년생 아니야? 87년생이야. 뭐 누가 쓴 거야? 진짜 맛있다. 다시 도전. 맵찔이 금지. 저 전에 조수 떡볶이 알바했을 때 알바 마감할 때 떡볶이가 남잖아요? 식어요. 식으면 뜨거울 때 먹는 조수 떡볶이랑 거의 10배 정도로 매워요.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는 50에서 52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51kg, 50점 몇에서 51kg 유지하거든요? 52kg, 52.1kg까지 쪘다가 다시 51대로 떨어진 거지. 목표는 52kg대. 내가 살 안 찌는 게 부러우면, 야구르면 내 인생이랑 바꿔요. 나 내 인생 줄게. 내 인생이랑 바꾸자. 이제 안 살아본 인생도 살아봐야지. 밥 비우면 맛있겠다. 얘도 안 매운데 이제? 편네. 아, 오늘도 0.5kg 찌기 실패. 이거 먹을래. 너무 매워. 너무한 거 아니냐? 야, 우리 엽떡보다는 안 믿는데. 너무 매워. 한 입엔 안 매운데 먹. 제가 왜 쓰려고 하냐면 얼굴살이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. 나이 들면 볼살이 빠지잖아요. 예전에 몸무게 같았을 때 보니까 볼이 되게 젖살이 있어. 그때는 몰랐지. 지나고 보니까 젖살이었던 거야. 그리고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고 이거를 복도스 같은 거 팔자주름 뭐 있잖아요. 그걸 맞기는 무섭고. 아들 꽃미소거든요. 이게 팔자주름 하면은 이 꽃미소의 그 특유의 나이 들면 철어온 게 이런 거야. 연예인들 브이라인처럼. 근데 그분들은 예쁘게 브이라인이잖아요. 여기에 팔자가 보이지. 그 조용하시지? 나가셨나? 우와, 이제 좀 해가 진다. 해가 진다, 해가 진다. 와, 매운 뼈찜 얼마나 나올까?
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처먹어서 몸무게가 안 들면 포기할 거예요. 저는 금방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이라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. 소주도 칼로리가 94, 36, 360. 내가 아무리 살이 쪄도 미드는 처음처럼 이겠지만 볼살이라도 살리자. 저한테 살을 주세요. 약 올리면 지는 거 잡착, 구독 잡착, 좋아요.